7시 반인데 아직도 깜깜하죠? 지금 어렴풋이 좀 밝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작업 등 없이는 작업하기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대리석을 하차로 왔는데 딱네 팔레트입니다. 많진 않죠? 요거 뭐 5분이면 끝날 일이죠. 사실은 뭐 5분도 안 걸립니다. 여기서 떠서 바로 내려놓게 되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운반해야 될 곳이 한 1km 이상 된다는 거예요. 뭐 아직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일단 어쨌건 하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하차를 하는데 뭐 하차하기는 어렵진 않아요. 땅도 단단하고 바로 떠서 그 옆에 놓기 때문에 정말 금방 하차하죠. 그래서 이제 그 5톤짜리 덤프 트럭이 오기로 했어요. 그 지금 소장님이 갖고 오고 있는 중인데 약간 늦어져 갖고 제가 일단 하차하는 동안에 오시기로 했거든요. 5톤짜리에다가 요 돌을 싣고 그래갖고 이제 가지고 들어갈라 그래요. 아무래도 운반 거리가 멀다 보면은 지게차로 운반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화물차에 얹어갖고 가서 내려주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5톤 화물차지만 그 덤프 트럭은 이게 몇 개가 못 들어가요. 한두 팔레트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아마도 두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. 거리가 멀다는 게 이제 흠인데 얼마나 멀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 제가요. 안 들어와 봤거든요. 어디다 놔야 될지도 모르고. 일단 하차만 하고 있었는데 이 하차가 다 끝날 때까지 소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시네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7, 800m에서 1km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소장님하고 통화를 해갖고 일단 제가 한 팔레트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한 팔레트 갖고 들어가면은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면 끝날 것 같아요. 화물차에 또 나중에 두 개씩 구우면 되니까요. 이제 비탈진 곳도 이제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여기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돌릴 데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니까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들어가 보는 겁니다. 자동차도 들어가니까 저 자동차가 저기까지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게차도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곳은 이제 산책로를 정비 중이에요. 하천 옆에요. 이제 이 지역 주민들 운동하시는 공간이죠. 이거 다 하천 정비되고 나면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산책할 만해요. 이 길이 계속 이어져 갖고 이제 충량원이라는 곳그 행신역 지나서 행주대교 나가는 곳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. 이 길이요. 이길 자체가. 이제 앞에 쪽으로 쭉 나가면은 그 잉어 키우고 그러는 곳도 있어요. 뭐 체험하는 곳도 있고 그래갖고 여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할 만한 거리예요. 꽤먼 거리죠.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걸어 다니는 분도 있고 지금 날씨가 오늘은 우중충한 날이에요. 비가 올 때마다 나는 날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날씨 좋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곳이죠. 그나저나 이거 7, 800m 또는 뭐 1km 정도 된다 그러더니 이거 끝이 안 보이네요. 1km는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. 한 1500m에서 2km 정도 되지 않을까요? 뭐 거리를 재는 게 아니고 지게차 같은 경우 이제 요즘 나오는 지게차들은 이제 거리계까지 있는데 지금 제 지게차는 이게 몇 킬로로 가는지 이런 거리계는 없어요. 단지 그냥 몇 시간 몇분간그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킬로수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지게차가 움직인 시간 생각하면은 거의 1킬로는 넘어 보입니다.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. 똑바로 가더라도 거의 바퀴 하나 정도는, 앞바퀴 하나 정도는 이 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 폭이죠. 그래갖고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좁은 곳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. 잘못해갖고 뒷바퀴가 한쪽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 땅이 물렁물렁 해갖고 또 고생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조심조심 하는 중이에요. 지금 막그 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도착했다십니다. 지금 덤프트럭에 시멘트가 한 팔에서 실려 있죠. 요거 내려놓고 이제 같이 나가서
파레트 두개 싣고 제가 하나 들고 들어오면은 딱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. 그나마 시간 절약이 많이 되었죠. 저 덤프트럭 지금 도로가 좁아갖고 간신히 좀 들어왔다 그러시네요. 그러면 덤프트럭이 워낙 힘이 좋고 또 빠져도 제가 또 빼주면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죠. 지금 이제 시멘트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내려놓고 밖으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 모래 위에다 올려달라 그러는데 지게차가 틀어지지가 않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잘못 놨다가는 그냥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모래 옆에다가 놓기로 했어요. 이제 지게차만 들어가면 되니까 놓고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줘 버리겠습니다. 이런 거야 뭐 별일 아니죠? 지게차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죠? 지금 요 방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분께서 모자 쓰신 분이 지게차가 뒤로 후진을 못하니까 지게차를 밀어주시려고 잠깐 그러셨었거든요. 지게차가 사람이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죠. 예전에도 한번 지게차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막한 서너 명이서 지게차 밀어주겠다고 뒤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. 한번 밀어보시라고. 뭐 1cm도 꼼짝 안 하죠? 이 지게차 무게가 8톤 정도 되면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뭐 장비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지게차가 땡겨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차 빠지면은 막 밀고 그러잖아요. 여러 사람 달려붙어갖고. 그래서 이제 지게차도 그게 될줄 아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죠. 지금 이제 산책로를 지게차로 달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. 왼쪽에는 이제 물이 흐르고 제가 요 좁은 산책로를 지게차로 간다는 것. 드라이브 하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멀긴 머네요. 지금 이제 저는 거의 풀악셀로 당기고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 길은 좋습니다. 그게 나쁜 곳은 몇 군데 안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되게 땅이 좋아요. 그런데 요런 데만 조심하면 돼요.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파인데. 덤프트럭 버스 와서 이제 돌리고 있죠. 저기다가 두 발에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까 그 하천에 보면은 물고기도 있고 이제 오리 몇 마리랑 거위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거위가 완전 대장이에요. 사람들 지나가면은 그 거위들을 자기가 지켜준다고 사람들을 막 노려보고 있어요.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이 먹이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. 먹이를 주면은 오리들은 막 정신없이 와서 막 먹고 비둘기도 와서 먹고 막 이러는데 이 거위는 완전 보스 타입이에요. 먹지도 않고 딱그 경비만 쓰고 있습니다. 거위가 그 경비를 잘 쓴다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개보다 집을 더잘 지킨다 그러죠? 시골 마당 같은 데 보면은 거위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아요. 아, 거의 무섭습니다. 덩치도 큰 놈이 사람 지나가고 있으면 노려보고 있어요. 그 지게차가 지나가면은 그 오리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눈치 보고 피하기 바쁜데 이 거인은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. 한 번도 그냥 달라붙으려고 저게 뭔가 내가 덤빌까 말까 이러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. 뭐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? 아주 그 맹랑한 놈이에요, 거인이라는 놈이. 그러나 이제 제가 동영상을 빨리 돌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 속도의 4배로 다 제가 지금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빨리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. 중간에 몇개컷 편집도 하고요. 이제 거의나 오리가 잘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잘 보면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한 놈은 딱 서갖고선 지게차도 째려보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째려보고 있고 아주 뭐라도 된것 같아요. 이 구역에 이제 왕은 자기란 얘기죠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게차가 덩치도 큰 놈이 나타나갖고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뭐 계속 저를 꼬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 앞으로 지나가면 비켜주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포스를 갖고 있답니다. 거위란 녀석은요.
거 아주 신경 쓰였어요. 그냥 만약 이쪽 길에 있었으면은 지게차에 달려들었을지도 모르죠. 아, 그놈 참 맹랑하더라고요.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먼 거리를 다녀야 될 때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. 어디서 전화가 오더라도 거기 일을 못 가죠. 당연히 못 가겠죠. 지금도 이제 원래는 7시 여기 작업이 마치져 있었는데 7시 반인가 작업이 마치져 있었는데 요거 빨리 끝나고 저는 대리석 넥바레트라 그래갖고선 빨리 끝나고 다른 곳에 가려고 8시 한 10분 20분쯤에 하나 맞춰놨었는데 지금 어림도 없잖아요. 그래갖고 벌써 한 군데는 이제 다른 지게차 사무실로 보내버렸습니다. 이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일을 해야 돼요. 지금 먼 거리를 다녀야 될 때는요.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잖아요. 아직도 이제 둔발에 서서 내려갖고 여기로 옮겨와야 되잖아요. 요거 말고도. 오늘은 이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조금 내려요. 보이지 않을 정도로. 근데 요즘 겨울에 왜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. 이날. 근데 이 현장은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. 지금 다리 미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. 하여간 올해는 겨울이 겨울답지 않아요. 계속 비도 많이 오고 영하 10도로 내려간 적이 지금까지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정말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. 10도 이상 밑으로 내려간 적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차가 영하 10도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시동은 걸리는데 얼마 못 가서 꺼져버립니다. 경유가 그냥 고쳐야 되는 거죠. 원래 경유에는 그 파라핀화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갖고 날씨가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겨울용 경유라 그래도 파라핀처럼 굳어버리면서 연료이탈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. 연료이탈하다 막히는 거죠. 그 파라핀 같은 걸로.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안 올라오니까 지게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. 그럼 이제 연료이탈 갈아주면은 또 그나마 또 하루 쓰고. 그래갖고 작년에는 연료이탈 값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.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다른 차들은 영하 뭐 15도까지 내려가도 무조건 한 방에 빵빵 시동이 걸렸거든요. 제 차만 그냥 계속 영하 10도만 내려가면은 아예 시동이 걸리질 않았어요. 아니 시동은 걸리는데 연료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조금 지나면 꺼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일도 못 가고 계속 시동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갖고 연료 일타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갔고 결국에는 연료 펌프까지 갈았죠. 그래도 이제 안 돼갖고 아예 그냥 개점 휴업이라 그러죠. 출근을 하지만 일을 못하는 거의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에 열흘 정도는 아예 일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. 작년에는.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. 결국에 원인은 제가 이제 찾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연료 캡을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연료 캡을 두고 가는 바람에 잊어먹은 거죠. 연료 캡을이요.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파는 데 가서 맞는 걸 찾았는데 그때 이제 마이티 연료 캡이 거기에 맞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는 우리 캡하고 틀려요. 그래갖고 공기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연료가 돌면서 연료 탱크에 압축이 되면서 그 압에 의해서 주유소에 기름 들어갔을 때 캡을 열라 그러면은 뻥 소리가 날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얼어서 연료이터에 파라핀이 어느 정도만 막히면 연료가 못 빨려 올라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나중에 제가 찾아갖고선 연료 캡을 교환을 하고 났는데 올해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춥지가 않아갖고 답이 없습니다. 이제 올해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곧 답이 나오겠죠. 자, 어쨌든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. 날씨도 우중충한데 감사합니다.